영상에는 남들과 다른 트렌디한 효과를 돋고 싶다며 쌈뽕한 편집 효과를 요청한 남찬호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옷과 헤어스타일의 유행이 계속 변하듯이 영상의 트렌드 역시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하지만 이 중엔 시간이 지나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몇몇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페이퍼 폴딩, 종이가 사진 또는 영상을 이와 같이 접어주는 효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 플러그인으로도 판매가 될 정도로 유명하며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알리아부달이 자주 사용하는 효과로 영상의 감성 두 스푼을 쉽게 담을 수 있는 편집자 유튜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효과입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의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총 3개로 이와 같은 그린스크린 영상과 합성을 하고자 하는 사진 또는 영상, 그리고 백그라운드 텍스처입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소스들을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 다운로드받아 따라해 보시고요. 이 효과는 편집 프로세스가 워낙 간단해서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모두 사용해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넣어주세요. 이미지를 넣어도 되지만 움직이는 텍스처를 사용할 때 효과의 장점이 더 부각되니까요. 가능하면 무빙이 존재하는 텍스처를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미지와 그린스크린 영상을 비디오 트랙 4, 5번에 넣어주세요. 이제 이펙트에 들어가 울트라키를 검색해서 5번 그린스크린 영상에 넣어주시고요.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을 선택해서 먼저 지워주고요. 이미지는 우클릭을 눌러서 네스트 중첩을 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중첩하지 않은 경우와 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드릴 테니 본인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중첩한 이미지에 트랙 매트를 검색해 넣어주세요. 트랙 매트는 상위 레이어 픽셀 값이 하위 레이어의 알파 채널로 영향을 주는 효과로 매트를 트랙 5번으로 선택하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감을 지워주기 위해 두 영상 클립을 Alt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울트라키를 검색해 이번에는 비디오 3번 트랙 영상에 넣어주고 초록색을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랙 매트를 검색해 넣어준 뒤 4번으로 지정을 하면 이 효과는 쉽게 완성이 됩니다. 만약 저와 반대로 이미지가 서서히 보여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네스트를 해준 뒤 단축키 Ctrl R을 눌러서 리버스 스피드를 해주면 영상을 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배경 텍스처가 하단, 그린스크린 영상이 중단, 합성 이미지는 상단에 위치시켜주세요.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주시고요. 그린스크린 영상을 이미지의 알파매트로 선택해줍니다. 트랙매트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토글 스위치를 클릭해서 활성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키라이트를 검색해서 그린스크린 영상에 넣어주세요. 프리미어 프로와 동일하게 먼저 파란색을 지워주시고요. 이제 상단에 위치한 이미지를 단축키 Ctrl D 를 눌러서 복사해주고 아래 두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신 뒤 프리컴포스를 해준 다음에 복사를 한 번 더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게 해준 뒤 프리컴포스한 두 레이어 아래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알파매트를 선택해준 뒤 키라이트를 검색해서 상단에 위치한 레이어에 넣어주고 초록색감을 지워주기만 하면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이 효과는 특히 영상의 길이를 조금 늘려주거나 카메라 쉐이크 기능을 넣어서 움직임을 넣어주면 보다 감성적인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울트라키와 트랙매트 기능으로 다양한 효과들을 창작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응용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